좋은 아침 미니 인터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웃으시는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웃으셨음을 강조하는 분이 계셔서 미니 인터뷰 시간에 모셨습니다. 최근 예수님의 웃음 초대라는 책을 출간하신 서울 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최근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 제목이 예수님의 웃음 초대예요. 네네. 예, 그동안 일반적인 유머나 웃음에 대한 주제의 책은 제가 참 많이 봐왔었는데요. 예수님의 웃음을 주제로 한 책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네. 저도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네. 오랫동안 그 많은 도서관과 서점을 오가며 찾아보았습니다만 네. 이런 종류의 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몇 권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놀라운 것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쓴 책들은 있었어요. 네. 엄숙한 의식을 강조하는 그 카톨릭보다 네. 오히려 복음적 삶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고 네. 상당한 의외였고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단편적으로 쓴 칼럼이나 가볍게 던지는 정도의 짧은 분량의 글들은 많이 발견했지만요. 네. 유머나 이 웃음에 대한 주제의 책들은 뭐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예수님을 웃음을 중심으로 한 아마 책은 단행본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교회 목사님 서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뭐 그런 어떤 책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 언제나 그 제 내리 속에 각인되어 있던 예수님은 근엄하시고 아주 우수에 가득 차시고 네.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였는데 어느 날 그 어떤 한 책 표지에서 한참 통쾌하게 그 웃으시는 그 희한한 예수님의 상을 보고 네. 제가 생각했죠. 예수님은 과연 웃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 생겼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웃음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웃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느꼈던 한 가지 사건이 제 경험에 있는데요. 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경험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항상 그 인상이 좋다고 네. 안내를 이렇게 설 수 있느냐고 제게 그 안내를 맡기셨는데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해서 목사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네.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앞에서 안내를 쓰는데 어떤 자매님이 교회당에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당황했죠. 왜 이렇게 놀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네. 그 자매님이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자매님이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자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부딪혔나 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 자매님이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약국을 돌면서 수면제를 모아서 이제 아마 자기가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나 보죠. 네. 그 길을 가다가 자기 앞을 스쳐 지나가는 한 아주 활짝 웃고 환한 그런 웃음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네.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는데 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람 그 옆구리에 성경책이 끼어진 걸 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나 보다. 교회를 나가면 저 사람처럼 행복해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죽음을 선택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죽음을 연장하고 아마 그 다음날 교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놀랐던 이유는 바로 그 자기 앞을 지나갔던 그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당황스러웠지만 네. 그 말에 좀 기뻤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그 자매님이 네. 그때 예배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네. 수면제를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제가 보고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자매님의 삶은 굉장히 밝아졌고 네. 그리고
변화됐고요. 그때부터 이 크리스찬의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실 이후 그때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그 제가 이 책을 쓰도록 이렇게 늘 감동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 크리스찬들 요즘 전도 어렵다 어렵다는데 그냥 성경책 끼고 웃고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네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네. 성경책이 바로 크리스찬 얼굴이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삶에서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요. 자, 이 책 단원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웃음소리라는 이 목사님의 자작시가 한 편씩 들어가 있던데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이 배를 부여잡고 웃으시네라는 구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구약 성경 스바다 3장 17절에 보면요. 네.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탄식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소리도 그리고 예수님 눈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아마 들리지 않겠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멜 깁슨이라는 헐리우드 그 유명한 그 감독이 네. 아마 예수님의 그 눈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 소외된 민초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시면서 그 바닥 인생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셨으며 네. 그리고 그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저는 그 예수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아마 이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예수님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각한 표정을 하며 그 거룩한 척 거들먹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포장과 내용이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쁨이 있으면 얼굴의 표정이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게 되겠죠. 네. 네. 자, 요즘 이 웃음 치료라는 말도 나오고요. 웃음의 건강학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웃음에 네네.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께서 정의하시는 웃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웃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을 부르는 네온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웃음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화장술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품 다 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웃으면 되니까요. 웃는다면 네. 매력이 생기고요. 네. 그 매력은 아마 사람을 끄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외로운 분들은 네. 활짝 운다면 이 가을에 아마 싱글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귀가 번쩍 뛰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책에서 언급하셨지만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환한 웃음을 발견하는 것 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는 그 예배를 잘못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구약의 제사는 제의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지는 그 고백 형식의 예배였고 네. 신약의 예배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축제 형식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이런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넘치는 예배자, 하나님은 바로 그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네. 저는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배가 너무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 예배의 형식이나 격식을 취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책 속에 목사님을 소개하는 란을 보니까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목사님의 얼굴 제가 뵐 수 있었어요. 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 사진상으로서 아 목사님의 얼굴 보면서 참 성도분들이 목사님 얼굴만 봐도 참 기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잘 웃으셨습니까? 별명도 있으시던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옛날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매일 그런 노래 부르면서 우울하게 다녔는데요. 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성령 기쁨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 이후로는 항상 웃으면서 합니다. 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제 별명이 스마일 코뿔소라는 별명을 우리 성도들이 지어주었는데요. 네, 스마일 코뿔소요. 네네. 코뿔소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 야성 있는 짐승을 상징하는데요. 네. 제가 아마 그 한번 비전이 정해지면 거침없이 달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교회 밖에서는 그 코뿔소 리더십이라는 그런 강의를 제가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불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네.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게 사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죠. 전도자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하여 한 번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 네. 그 미소가 낚싯줄이 되어서 바울이라는 대어가 걸려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세계 복음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미소를 짓는 것부터 네.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상학자인 그 에드워드 로렌츠가 그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네. 그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 하면 나중엔 그 미국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는 그런 우리가 믿기지 않는 그런 그 이론인데요. 네. 사실은 그런 그 역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웃음의 초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활짝 웃게 되고 그래서 그 웃음 소리가 가정과 교회에 나가서 온 민족에 그리고 온 누리 가운데 웃음의 폭풍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날마다 눈부신 축제를 꿈꾸신다면 그리고 날마다 매력적인 삶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예수님과 함께 웃어보십시오. 축복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환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 이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바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기존 서점에 지금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네, 전국 기독교 서점에는 아마 다 구입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인터넷 서점도 다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나온 지 며칠이 안 됐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아마 베스트 순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미니 인터뷰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웃음 초대라는 책을 출간하신 서울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